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이소 신상 이어서 소개할게요. 어떤 신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소개하러 고고! 먼저 신상 피너츠 문구템 소개할게요. 스터디 플래너는 데일리 루틴, 과목별 플랜, 먼슬리, 데일리 타임테이블, 스토리 노트까지 알차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귀여운 피너츠와 함께 올해 열공해보자고요. 피너츠 편지 세트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편지지 8매, 봉투 4매, 스티커 4개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반반 그리드 노트는 반으로 나뉘어 있어 필요한 만큼 나눠 쓰기 편해요. 귀염뽀짝한 마이멜로디와 헬로키티 다용도 케이스 신상이 출시했어요. 액세서리를 보관하거나 간단하게 휴대하기 좋아요. 봄 느낌 낭낭한 신상 티타 네일 팁과 패디 팁도 소개해드릴게요. 와이드 타입, 슬림 타입 두 가지로 스타일에 맞게 골라 사용할 수 있어요. 먼저 네일 팁 안에 동봉된 프레패드로 손톱의 유수분기를 제거해준 뒤 손톱 크기에 맞는 네일 팁을 골라주세요. 네일팁의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손톱에 붙이면 완성! 간단하게 봄 분위기 물씬 나는 네일로 변신! 기분 따라, 상황에 따라 손쉽게 네일을 바꿔보세요. 패디팁도 다양하게 준비했답니다. 다음은 컵과 파우치예요. 뽀딱뽀딱 다양한 컵과를 종류별로 만나보세요. 적당한 사이즈라 간단한 소지품을 보관하기 딱이랍니다. 디즈니 미키미니 캐릭터 텀블러를 소개해요. 500ml 넉넉한 용량으로 손잡이가 있어 휴대성까지 생겼답니다. 다음은 보온 분해 가능한 물병 주머니예요. 끈 길이 조절도 가능하고 하단면이 단단해 세울 수 있답니다. 보온 분해가 가능하니 야외 활동엔 꼭 챙겨가세요. 마지막으로 파스텔톤 낭낭한 멜라민 접시와 식판도 소개할게요. 멜라민 소재라 가볍고 손잡이가 달려있어 사용하기 편한 접시와 오분할이라 활용도 높은 식판도 세트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한 다이소 신상 어떠셨나요? 이 상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국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